시뻘건 불꽃이 마치 화산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재 연기가 바람을 타고 밤하늘에 너울거리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새벽 4시 6분쯤 서울 종로구 자아문로에 위치한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시간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횟집 건물이 목조구조 한옥인지라 화재의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빨라 순식간에 지붕에까지 불이 붙어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불은 냉장고, 수족관 등 집기류와 횟집 내부를 태우며 3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내고 약 1시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횟집에서 손님들을 받는 공간인 홀 부분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건물 옆부분이 마치 횃불을 꽂아둔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 인도인지라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급하게 물줄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아침 6시 28분쯤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에 있는 주점의 간판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행히 주점은 영업이 종료된 뒤였고 건물 주변에도 지나가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 없이 불은 5분 만에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점 간판에서 전기압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가구 주택 2층 창문에서는 화재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고 건물 안쪽에서는 여성이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이미 불이 집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집 침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강남소방서 소방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한 것은 지난 3일 오후 4시 5분쯤. 다행히 불은 신속히 진화됐지만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집에 거주하던 여성이 연인관계에 남성과 다투던 중 남성이 홧김에 침실에 종이와 옷가지를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하마터면 불이 다가구 주택 내 다른 가구로 번져 피해 규모가 속수무책으로 커질 뻔한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에 위치한 3층짜리 주택의 옥탑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것은 아침 7시 46분쯤으로 멀리서도 화재 연기가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큰 불이었는데요. 옥탑방 주방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입니다. 다행히 불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의 진화 작업으로 11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온몸에 3도에 달하는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탑방 주방에서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여기저기에 시커멓게 불탄 자국이 커다랗게 나 있습니다. 겨울철에 빼놓지 않고 발생하는 전기장판 과열 화재인데요. 지난 5일 저녁 7시 29분쯤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1층 안방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인해 불이 났습니다.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침대와 전기장판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는데요.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전기장판을 켜놓은 채 출근한 사이 전기장판이 과열돼 침대 매트리스를 태우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전기장판 코드를 빼는 것을 깜빡하여 난 불로 집은 안 태우고 침대 매트리스만 태운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전의식을 크게 일깨우는 큰 계기가 돼야겠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기장판을 하루 온종일 켜놓고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기장판을 장시간 켜놓을 경우 전기장판 안에 있는 온도 조절기의 이상으로 전기가 차단되지 않고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담장 위에 올라가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는데요. 지난 2일 밤 10시 10분쯤 서울 은평구 서운흥로에 있는 서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은 서점 2층에 있는 봉제공장의 발코니였는데요. 2층 봉제공장 발코니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1층 서점에 책을 쌓아둔 쪽으로 옮겨붙으면서 본격적인 서점 화재로 커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2층 봉제공장과 1층 서점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4,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대낮에도 또렷이 보일 정도의 시커먼 화재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충민로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불이 나 버스와 승용차 석 대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주차돼 있던 버스는 폐차를 앞둬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던지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를 폐차시키기 위해 가스연료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잔류가스가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스파크에 의해 불이 나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까지 태운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빌딩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불길은 외벽을 타고 점점 더 크게 번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8일 밤 11시 51분쯤 서울 성동구 자동차 시장길에 있는 수입 중고 자동차 판매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외벽,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까 건물은 지상 11층, 지하 3층, 또 자동차를 보관하는 빌딩인데 그 빌딩에서 외벽 1층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가 외벽을 타고서 건물 8층, 9층까지 연속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난 불이 외벽 마감재인 샌드위치 패널에 붙어있는 스티로폼에 붙어 위로 타오른 것인데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라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외벽 사이로다가 계속 연기가 분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층, 10층 또 옥상에 올라가서 창문을 깨고 외벽 그 철제 판넬을 뜯어 보니까 그 실제 화재는 안 났는데 계속해서 그 화염의 열기 때문에 그 안에 철제 판넬 안에 스티로폼이 있었는데 스티로폼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전체 중에서 연기가 심한 부분, 그 부분에 있는 그 판넬들을 전부 뜯어내서 그 안으로 다시 방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화재를 진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실외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난방기의 장시간 사용을 삼가고 혹시 화재 위험 요소들이 생겼는지 평소 실외기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주변에는 사고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9분쯤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서 경차가 앞서가던 승합차와 택시 두 대를 잇따라 추돌한 뒤 뒤집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집힌 경차의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경차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와 택시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32분쯤 서울 성동구 동일로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와 승객 등 1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같이 인도를 걷고 있던 4살 남자 어린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사고에 대해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각종 사고들. 특히 방금 본 시내버스 사고처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경우 인도나 가게 등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던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을 위한 경각심을 1초라도 늦춰서는 안 될 것이고 보행자, 시민들 또한 돌발 사고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다중이용 차량의 운전자들을 위한 과로방지 근무 여건 조성과 차량 결함을 사전 체크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 개발 등 차량 돌진 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국가적 근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